이근철과 함께하는 Try Again 영어회화.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저는 Jake Lee 이근철이고요. 저는 나탈리 백민경입니다. 여러분, 와, I feel so great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오늘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음. 뵙게 되니까 어디 보이냐고요? 아니죠, 여러분. 다 여러분. 저희 다개 개인한테 카메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그럼요. 어디다가? 눈에다가. 눈에다가.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다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laughs> 보이시면서도 보여요. 네. 네.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그럼요. 네, 근철 쌤이 다 확인하고 계십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지금 에너지 <laughs> 보내드릴게요. 에너지 봐봐. <laughs> 네, 실로 이러면 진짜 에너지가 가요. <laughs> 그래요? 네. 저, 이게 여러분 어 미신 같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양자 물리학이더라고요. <laughs> 퀀텀 피직스라고 양자 물리학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저는 희 열심히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아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양자 물리학인 거예요. 음. 그 내용이 인즉슨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갖춰지면 실제로 네. 그 일이 이루어진다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 상상만 해도 좋아. 기분 좋아지죠?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즐겁게 무엇인가 뭐 여러분한테 같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즐거워지는 이유인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즐겁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요, 207페이지. 예, 책은 뭐예요? 덮고, 아니면 반 접고. 맞습니다. 책은 덮거나 <laughs> 반 접고 하시고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서로 <laughs> 예 나눠서 하시면 되겠어요. Try again, 초록색이고요. 네. 오늘은 예, Unit Pattern 32. 32번째 겁니다. 네. 자, 어, 차라리 집에 있을래요? 집에 있을 텐데, 요거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useful expression 갑니다. Here we go! 네. 가장 최신 표현들을 알려드립니다. Let's check it out! 오늘의 useful expression. 자. 뭔가요? 우리말로 제가 항상 먼저 드리죠. 세상 살다 보면 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음, 많죠. 네.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뭐겠요 우리말로. 내 맘대로 되지 음, 안, 음, 않는다는 음, 거? 응. 음. 인생이 음. 아, 빡빡하네. <laughs> <laughs> 맞아. 인생이 네. 빡빡하네. 인생이 뭐내 맘대로 네. 안 돼. 아, 인생이다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어에. 오. 예. 그러니까 뭔가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란 그런 거지. 음. 뭐, 항상 뭐, 성공할 순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영화에서는 불어에서 온 편을 씁니다. 셀라비. 어? 어? 셀라비. 네. 셀라비가 뭔데요? 셀라비. 어서 봤길래? 어? 노래에 나오나? 어, 반응이. 어? 어, 나 이거 봤는데, 봤는데. 이표현이거는데 셀라비. 네. 아, 아닌가 보다. 비슷한 거랑 <laughs> 착각했네요. 퀘세라, <laughs> 세라랑 <웃음> 착각했네요. <웃음> 캐세라 세라는 다섯 글자예요, 민영 씨. <laughs> 셀라비는 세 글자예요. 선생님. 네. 시옷 들어가는 게 비슷하잖아요. <laughs> 아뭐 민영 씨가 네. 우기기 시작하면 <웃음> 네, 네. <laughs> 뭐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 자, 농담이고요. 음. 캐세라 세라는문 뜻인지 아세요? 어, 막 흘러가는, 어쩌, 어, 어쨌, 어쨌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야 할 것이다. 와, 민경 씨가 이렇게 말더듬는건 처음 봐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예. 네. 케세라세라는요. <laughs>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let it flow. 흘러가는 대로 냅둬라. 음. 될 대로 되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될 대로 되라고요. 네. 무엇이든 뭐 그렇게 어 흘러가는 대로 돌아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음. 스페니쉬예요 아. 게 와시란 뜻이고요. 세라가 비예요, 비. Be. will be. 네, w h a t will be will be. 그 노래에도 듣다 보면 맞아요. will be가 나와요. 맞아 맞아. 그래서 캐사라셀가 그거고요. 음. 그다음에 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는 불런데 라비. 라비. 라비가 그 life란 뜻이에요. 더 i 이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라비항 호즈, 라비항 라비 항호즈라비앙 로즈. <laughs> 그게, 그게 바로 좋아. 장밋빛 인생이잖아요. 와.

지금 주름 관리하려고 계속 얼굴 붙잡고 보여 잡고 있어요 지금. <laughs> 네. 자, 그래서 그라 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셀가 이리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음, 셀라비. 셀라비. 그러면은 uh, it is life. it is life. 아, 그래서 셀라비 이게 바로 노래가 다 있어요. @이름101라고 하는 그런 그룹의 셀라비 아주 음. 멋진 곡이 있거든요 어쨌든 인생이란 그런 거야라고 할때 셀라비. 셀라비 인생이 뭐내 맘대로 되겠어 다 음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you can) (you can) (always get) (always get) 항상 get 얻을 수는 없지 (what you want) (what you want) 인생이 원하는 걸다 얻으면 그게 인생이 아니죠 아. 그래서 (you can) (you can) (always get) always ge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예, 다시 해줘.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You can always always get what you want. 천천히 하셔도 돼요. You can always get.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what you want.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은 이제 he passed away a couple of years ago, I guess. Mm -hmm. 그 George Michael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노래 중에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그 노래가 있어요 음. You c a n always get What you want 이걸 줄이면 Say I love y 노래로 아. 얘기하고 노래로 대답하고 아 진짜 각해도 정말 음.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좋아요 사람이 음악을 안다는 거는 좋은 음. 것 같아요 음악을 하진 못하지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이게 친구들 보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몇십 년 동안 이제 좀 알고 지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일주일에 한곡 듣나. <laughs> 어허. 저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몇 곡을 듣지 않으면. 아...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뭔가가 들리지 않으면. 뚝따라, 음. 뚝라 이러면서 다녀요. 음. 그러니까 지나다니다가 약간 좀 머리가 동고 같은 사람도 이런 철이에요. <laughs> 어머, 저랑 되게 비슷하다. 시 <laughs> 아, 둘다 나사 하나씩 풀렸나요? 그렇 <laughs> <laughs> missing some parts. <laughs> 그렇죠. 부품이 parts예요. PART에서 붙여주면 돼요. 네, 그래서 예, 네, missing. missing. 어디가 나사 하나 풀린 거죠? <laughs> missing some parts. <laughs> missing some parts. <laughs> 자, anyway. 자, <laughs> 오늘의 포인트는요.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You c a n always get what you want. 네, 아니면은 s e l a 그래서 인생 만들려는게 음. 아니죠. 인생 음. 다 그런 거죠. 뭐 원하는 거다 얻을 수 있나요? 음. 됐습니다. Try again English conversation.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예, 나 차라리 집에 있을래요.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요. 네. 뭐모 집에 있을 거야가 아니고 네. 집에 있을 차라리 집에 있을래요. 그러면 집에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을 텐데 느낌인 거죠. 음.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자, 5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겠다가 뭐예요? I will.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작만 하면 떠오르죠. 동작만 책은 덮었어. 너무 잘됐다 지금 책 덮었다. <laughs> 지난 시간 이후로 책 덮었어요. <laughs> 저책 덮었어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도 <웃음> 책이 응. 어, 이게 복습할 때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반을 응. 접어서 쓰셔야 되는데 아니면 순서도 나오고 뒤에 이제 조그만 어, 워크복도 있고 다 있으니까 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 응흠. 그런데 핵심이 지금은 강연을 들으실 때에는요 저희 방송 들으실 때는 무조건 책을 덮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과정들을 한, 하는 거니까 응흠. 머리 속에 집에 머물다가 뭐예요? 머물다. Stay. 표상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아까 아... 집에 있을래, 있을래 하니까 괜히 앞에부터 하잖아요. 네,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머물다가 뭐예요? 집에 있다. Stay home. 그렇죠. Stay home 아니면 stay at home 둘다 돼요. Stay at home. Stay at home 됐고요. 그다음에 나는 머물 것이다는 아까 금방 민영 씨가 했던. I will.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내가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뭐뭐 우리말로 할 텐데 뭐뭐 할 텐데 자, 여기부터 출발합시다 우리말로 할 것이다와 할 텐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 할 것이다는 네. 확실히 내가 음. 미래에 그걸 할 거야 라고 라노? 생각을 결심을 음. 한 거죠 네. 텐데는 어때 달라요, 그러면요? 어, 일단 네. 뭐뭐 할 텐데? 네, 네. 일단이 달라요? 아니 아니요 그거 아니고 <laughs> 할 텐데는 일단 할지 안, 할, 안 할지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 뭔가 어, 나라면 뭐뭐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 그러면 그걸 프로세스 네. 무슨 무슨 뜻인가요? 뭐 나라면이라는 어, 네. 얘기는 약간 어 선생님 어미가 네. 딸리나봐요. <laughs>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냐면 영어를 <laughs> 네.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확하게 머릿 속에서 네. 어감은 정리는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하면 할 것이다는 마음 결심도 했고 음. 그런 일을 앞으로 하겠다는 결심이 섰고 그 행동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반면에 할 텐데는 네.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내가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죠 어, 역시 근철쌤. <laughs> <laughs> 그래서 할 텐데는 네. 조건이 붙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법이에요. 그런데 음.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뉘앙스를 가지고, 네. 나갈 거야. 나갈 거야. I will go. go. 나갈 텐데. I would go. I would go. 간단하잖아요. 음. W-O-U-L-D의 발음이요. 음. Would 이러지 마시고, would. would. 보세요. 발음은요. 어, 혹시 이거를 그냥 듣, 듣는 팟캐스트나, 여러분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음흠. 이걸 가지고, 절 보세요. 어, 안 보이시겠지만 입술쭉 내밀어 보세요. 자, 입술을 쭉 내밀어 보세요. 내미시고, 예, 그 다음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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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붕어가 그 뻣뻣할 때처럼 쭉 내밀었다가 들어오면서 우와 우와 would would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I would go I would go 그러면은 갈 텐데요. I would go 그래서 빨리 하면 I would go I would go 간단하잖아요. 나살 텐데 I would buy 맞습니다. 뭘요? 그거를 something I would buy it I would buy. It. 그 말은 내가 조건이 갖춰지면 살 텐데 느낌인예요 영어에서도 똑같이. 음. 그리고 I will buy는 살 것이다라는 음의 결심인 거고. 음. 됐죠? 네. 그래서 차라리 집에 있을 텐데는 뭐가 어울릴까요? I would stay at home. 맞아요. 이거예요. I would stay at home이에요. 그럼 여러분 w o u d 와 will의 차이를 알았잖아요. 그럼 가정법이 끝난 거예요, 솔직히. You. 문법을 따로 무슨 뭐, 가정법에, 주절에, 무슨 뭐, if 플러스, 과거 분. 맞아, 과거 플러스, 뒤에, 어, <laughs> 뭡니까. if 절에,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주절에, 무슨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번역. 이렇게 지금 제발 좀 외우지지 마세요. <laughs> 네.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고요. 고등학교 때 저는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음. 왜 예문 하나 갖고선 느낌만 바꾸면 되는데 그게 참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음. 아.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아. 공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쌤은 그때부터 되게 공부를 응. 하셨구나. 응? 되게 공부를 하셨나 공부, 공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놀이. 어 놀이. 음. 그래서 이제 아이 애들하고도 뭐 그런 그 예를 들면은 어, 고등학교 때 제가 일종의 곡 신청을 해서 라디오에서 누가 틀어줬던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안 했나? 어떤? 어떤? 어. <laughs> 제가 예전에 네. 지금은 라디오가 하도 매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덜 듣거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때는 TV보다 라디오는 거의 누구나 듣는 매체였어요. 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는요. 지금 MBC에 별이 빛나는 밤에에 아직도 있나요? 별밤이라고. 어, 저 얼마? 어, 좀몇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은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네. 그 별밤에 제가 사연을 보냈었는데 그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어, 원고료도 받았던 <laughs> 기억이 나고. 그 원고료를 뭐로 받았는지 아세요? 우편 환으로 <laughs> 받았던 기억 우편 환이요? <laughs> 그 당시는 송금 시스템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송금 은행 가서 송금하는 게 너무 힘든 <laughs>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우체국에,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주면 우체국 가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와. 그걸 우편환이라고 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네.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에, 그 당시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네. 어, 그래서, 이렇게 그 라디오에 신청도 하고, 모두 음. 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팝송 가서도 저한테 같이 얘기 나누고, 음. 느, 서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느낌이 더 많이 온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영어 시간에 이제 막 써주는 거 있잖아, 애들이 막 외우고 있는 거 주절 플러스 뭐이 구절. 네. 저는 이걸 외운 적이 별로 없어요. 하... 왜냐하면 열심히 네. 봐도 금방 까먹는 걸 제가 한두세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 예문을 차라리 외우자. 예문 하나면 해결되는데 거기 공통점이 생기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법대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대로 여러분한테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겪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우와... 네.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Did you get it. 그러면 got it. got it. 그래서 제가 묻는 거 어떻게 묻냐면요 알아들었어, 그러면 get it. 이렇게 알아들었어가 get i 세요 get, get it. 그러면 알아들었어, got it. g o o d 이게 보통 이게 어, 친구 사이에 많이 쓰는 편이에요. Uh, hey, get it. Got i <laughs> <Got> <laughs>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좋아. 이거예요. 그래서 g e g o Good. 이걸 보통 많이 씁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문법의 공식이나 명칭보다는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차라리 집에 있겠다라고 할 때는 I would stay at home이에요. 음. 그건 집에 있을 텐데죠. 근데 네. 여기에 차라리가 없잖아요, 차라리. 네. 그래서 차라리에 해당되는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쌤? -E R-A-T-H-E-R Rather Rather가 Would랑 붙어서만 쓰예요, 거의.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would rather. Would rather. 그래서,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발음이 어렵죠? 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원어민도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I 한 다음에, 어파스로피하고 D를 쓰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I'd. 에요. I'd. I'd. Rather. I'd rather. I'd rather. 됐어요. 그러면 지, 내가 집에 머물 텐데 차라리 시작. I'd rather stay at home. 그거예요. 음.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차라리 집에 있을래 요 예. 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차라리 혼자 있을래 그건 뭘까요? I'd rather uh -huh. st stay, stay alone. alone. Stay 대신에 비동사 수저도 되고요. 그게 음. 다음 페이지 두개 벌써 다 했습니다. 음. 아 택시를 타고 다닐 바에는 나라면 차라리 어 차를 사겠다. 사, 어, 사, 어 돈이 큰가요? <laughs> 아 외국 나갔는데 차 사요? 여행 아, 한 5일 할 보다. 건데 부자네 민경씨 <laughs> 아, 차를 렌트하겠다 아, 렌랄까겠다네뭐랄까요 렌트 네, I would rather rent 음, a car. car 맞습니다 이게 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잖아 렌트카 하다 보니까 어? 카를 그럼 몇 개를 해야 되지? A car, car. 차라리 차들을 렌트하겠다 그러면 rent, rent cars. cars. 보여야 되는 걸 머릿속에. 왜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 거고, 각자 렌트를한다 야! 오케이? I'd rather rent cars. 이렇게 되는 거죠. Uh -huh. 그래서, 머릿속에서 항상 책에 있는 내용을 뭐로 동작이나 그림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뭐뭐 할 텐데, 시작. I would rather. 그렇죠. 나 차라리 갈 텐데. I would rather go. 그렇죠. 그러면 줄여서, I'd. I'd, I'd rather go. 그렇죠. 내가 차라리, 아, 눈이 안 보일 텐데, 당신을 떠나보내느니. 뭐, 예를 들면, 그 노래가 있어요. I'd rather, rather go, go blind. blind. 돼요. 아, 비쓸려고 그랬는데, 비는 안 되나? I'd rather be blind도 돼요. 돼요? 근데 그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 go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아 내가 눈이 보였다가 시각이 있었다가 시각이 없어지는 게 go blind. 요음 그래서 crazy도 I'm crazy는 이미 미친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go crazy는 미쳤다. 지게 되는 거죠. 아, 미쳐가는 거죠. 좋다. 전혀 되지 않아 쉽게. 네, 고의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 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어감과 상황과 장면을 떠올려서 정리하면 를 이게 딱 아, 나중에 따로 막나세번 아, 들어야지, 나 다섯 번 들어야지 하루에 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들으세요. 아 물론 여러 번 들으시면 친한 척해 주시면 저희야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지만. 한번딱들으시되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장면 떠오르시고 즐겁게 하시면서 아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다 적어놓고 나중에 해야지. 나 지금도 안하는데 언제 하실 건데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저희가 도와드릴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한번 나중에 쳐보세요. I'd rather go blind. 이게 되게 아, 아 이게 제가 멜로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멋진 노래예요. 음. I'd rather go go blind.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laughs> 터졌다. 네. <웃음> <웃음> 자, 또 예상치 못한 또 이런 노래를 보면 또 터지세요 이분이 됐고요. 자 그래서 네. rent a car, a rent a car, 네, rent a car, rent a car.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피하는 피하고 싶어요. 차라리, 차라리 피하고 싶어요. 피하다. 어, 피하다. Escape? 어 Escape도 좋아요. 그때는 from 있어야 돼. Escape from. Escape from. 그런데 느낌은 뭐냐면 Escape은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걔가 싫어서 도망치는 거죠. 음. 그게, 그게 아니고 나는 일부러 저 네. 대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걔를 피하는 거나 혹은 그거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 이때는 avoid가 있어요. avoid, avoid. 음. Escape은 걔가 무섭거나 어떤 대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걸 얘기하니까 그 느낌이 네. 좀 다르죠. 아 그러네요. avoid는 피하는 거고 도망치는 건 음. 다르잖아요. 네. 그럼 avoid, avoid. 해 v o i avoid. avoid. a t h e r a i d I'd rather avoid avoid. 그 다음에 그 topic. The topic. 맞습니다. The topic. The topic. 데 이거보다 avoid보다 쉬운 단어가 있어요. Avoid보다요 쉬운 uh -huh.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s로 시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을까요? 건너뛰다. Skip. Skip해요. 띵동댕. 아 본인이 알아서 띵동댕. 석간까지 <laughs> 넣고. 자 그래서 네. skip the topic. Skip the topic. 간단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볼까요? 저 대답을 그래요 이거는 하고 싶어요 제가 아 하고 싶다고요 어 대답을 I'd 하고 싶네 I'd rather 음, 대답하다 answer answer 그러면 나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I'd rather not answer 정답 빙교 왠줄 아세요 제가 하나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민경 씨한테 옛날부터 그죠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을 앞에다 둔다, 둔다. 그래서 would rather는 층하니까 걔는 삐지고 음, 들어갈 데가 없고 음. 그래서 I'd rather Answer 날이 아니고 not, not answer. not answer. I'd rather not answer. I'd rather not answer.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사의 부정, 동명사의 부정, 분사의 부정 이런 모든 부정들의 그런 앞에 쓴다 이렇게 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음. 정보 가치가 높은 게 먼저 나와야 어안 한다는 뜻이구나 아. 아는 거죠. I'd rather answer 대답할래 not 안 할래 not 놀리냐? answer. 놀리냐? 놀리냐 아. <laughs>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장치라는 걸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음, 됐죠? 네. 자, 하나 더 해보고 정리해 볼게요. 여기 연습하는 거는 원어민들 뒤에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나는 할 텐데가 아까 I would였고요. I would. I would. 차라리 할 텐데는 I, I would, would rather. rather. 다음에 이제 동작 쓰시면 돼요. 안할 텐데는 뭘까요, 그러면? I would rather. 차라리가 없잖아. 아, 그러네. 어, 그러면 할 텐데는 뭐였어요? 할 텐데. I w o u l d 그러면 하, 하지 않을 텐데. I, I would not. Wouldn't. 맞아요. I would not인데 본인이 알아서 wouldn't라고 wouldn't. 하셨네. <laughs> 네. 학생이 이렇게 미리 연습해 <laughs> 오면 되는 거지 뭐. I would not.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들려서 네. I would not인데 I wouldn't라고 해요. W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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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u l d t 아직 W O U L T. N 어파스토피티예요. 그래서 w o u l d n t wouldn't. wouldn't. 에 wouldn't 요 woul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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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ouldn't. wouldn't. I wouldn't 내가 안할 텐데. I wouldn't do. I wouldn't do that. that. 내가 그 짓을 안할 텐데. 그것을 안할 텐데. <laughs> I wouldn't do that. I wouldn't do that. 내가 당신이라면,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아, 간단하잖아요. 아, 간단하잖아요, 그죠? If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근데 그러니까 네. 사실은 if 저런 잘안 쓰여요 구어체에서는. 음. 아, 물론 수, 쓰려면 쓸 수, 면쓸수 있죠. 그런데 문맥이 주어지면 if 조건은 이미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yeah, I wouldn't do that. 음흠.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그거 안할 텐데는, 야, 나라면 안 해. 이거로조카잖아요 음. 내가 너라면을 굳이 안 써도 된다. 우리말에서도. 네. 야, 나라면 안 가. 근데 그 앞에다가, 아... 야, 내가 너라면, 나라면 안 가. 이거는 말이 겹치는 <laughs> 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라면 안 가. 이거 하거나, 아니면, 스읍, 너라면, 안 해. 뒤에 나라면이냐는 표현도 쓰질 않는다고. 음. 무슨 얘기 알겠죠? 네.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 if, I were you,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I wouldn't do that. 내가 너라면, 거기 안 가.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아니, 안 가. I wouldn't go, go there. there. 됐잖아요. 내가 너라면 그 주식 안 사. If I were you, <laughs> I wouldn't buy the stock. 하나만 살 거예요. 여러 개살 거예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니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데왜 틀렸지? 이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주식 하나만 살수 있지 한 주만. 음. 렇잖아요그죠뭐 <laughs> 네. 예를 들면 애플 주식 하나 사던지 네, 그럼요. <laughs> 비싼 예. 거한 방입니다,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I wouldn't. I wouldn't buy the stocks. Buy the stocks of that company. of that company 그 회사 수신된 음, 거잖아요, 그죠 Sam, 저이 음. 요리법에 대해서 음. <laughs> 생각난 그 장면이 있어요. 뭔데요? Terminator에서 어. 어, 나 다시 돌아갈래 이러니까 어그 어, 놈들이 다시 올걸 이러니까 네가 음.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음. 걔가 I would. 딱 이렇게 했었는데. 어, oh, I would. 네, 내가 그, 내가 나라면 돌아올 거야.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걔네들이 걔네들이 만약에 나도 똑같이 본인도 기계니까. 음. 터미네이터를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laughs> 영화를 못 보셔서. <laughs> 뭔지 알아 이게? 세대차예요대대차 네. 그래서 터미네이터 n a t o r t e r m i n a t l l be back. I'll be back. <laughs> 아 이거 저기 그 저기 스타일로 하면. 아놀드 네. 시할때네가 <laughs> 그 스타일이 아비 c 아비 l 아비아 아비바 아, 아비바 l b Hey, my name's Arno Schwarzenegger. a <laughs> 아. we need to go to c y b e r d y 아 n e 이거잖아요. You can go to Cyberdine. You c a 아 g 이기 o Cyberdine. You can 스 o to Cyberdine. You can go to c y b e r 는 i n e i d o n t k n o w 약간 n go to c y b e n a y n a n e n a t i y c n o a n c e n a g i c o a c a g e I don't know. I don't know if you're interested in me or not. 이게 이런 느낌이고요. <laughs> 네. 이거는 약간 끊어가면서, Okay, My name is. 아면서 이거예요. Cyberdyne. We need to go to Cyberdyne. 아좀 다르구나. 달라요. 그래서 <laughs> I 그래서 Asta La Vista, baby. 이거 이거 이거예요. 느낌이. 어쨌든 저보다 네. 더 잘하시는 분들 훨씬 많으시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런 로봇이라면 다시 돌아올 텐데 이 네. I would, I would 그거잖아요. 네. 나 나면 안 돌아올 텐데. I wouldn't 되었습니다. 아... 간단하잖아요. 그럼 I would랑 I wouldn't만 갖고 회화 오늘 1 0 0만 가지 쓰실 수 있겠네. 와우. 간단하잖아요. 저나 the... 그렇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날 텐데. I would 일어나다. Uh, wake up, wake up early, 일찍. early in the morning. 예, 네. 근데 내일. Tomorrow. 근데 in the morning, tomorrow가 지금 길잖아. 네. 그러면 tomorrow morning하면 되는 거죠. Tomorrow morning. 아, 그럼 그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둘다다 다 정확해요. 자, 그다음에 나라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일찍. I would rather I I wouldn't. 어허. Uh -huh. 일어나다. Wake up. up 일찍. Early. 어, 네, 내일 아침에. Tomorrow morning. 됐잖아요. I wouldn't wake up early tomorrow morning. Come on, 아 man. I have enough time. I need to sleep in. 아 그래서. sleep in이 늦잠 잔다는 뜻이에요 sleep in 야, 이거 질문 올라올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 <laughs> 자 그래서 sleep in이 안에 들어서 잔다 뜻이 되겠지만 sleep in 뭐 네. 어, someplace 하면 근데 이게 보통 oh, I slept in this morning 나 오늘 아침에 늦잠 잤어 음 다른 말로 하면 I slept late 이라고 써도 되고요 I slept late 여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거 다음 시간에 한번 연기돼 드릴게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Oh, I would 그 터미네이터에서 보던 그 음. 대사의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러면 요 방송 뭐한 두세 번더 들으실 것 같아요? 저요? 응. 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다시 들으라면 들으시겠어요? 그럼요. I would.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우후. 아 자, 여러분, 아 저희만 신난 건 아니죠. <laughs> 자, 여러분 같이 신나해 주시면 진짜 신나지고요. 그죠? <laughs>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hope to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Bye. Bye. <laughs>